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29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281번 문제부터 29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매뉴얼 스타틱 스캐너란 표현이 있는데 여기 있는 기법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올드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올드한 방식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D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필드 오브 뷰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 있는 매뉴얼 스타틱 스캐너의 장점이다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282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물론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프레임을 생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포컬 존이라든지 또는 라인의 개수, 뎁스는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D번을 보시면 조직을 투과할 때 전파 속도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함축자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여기에 대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과하는 어떠한 물체가 전파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빠른 경우에 따라서 프레임 레이트가 달라질 수 있겠죠. 즉,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이 전파되는 속도가 프레임 레이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D번도 연관이 있다는 점,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 트랜지션 어퍼처 같은 경우는 프레임 레이트와는 연관이 없다는 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D번 보기를 좀 강조를 드릴게요.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갔다가 속도가 빨라서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오면 프레임 레이트가 좀 높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전파 속도가 느린 물체를 만나서 느리게 갔다가 느리게 돌아온다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8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관되는 키워드를 정리하시면 보다 쉽게 정리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의 프레임당 여기 있는 스캔 라인의 개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영상에 있어서 스캔 라인이 이 정도였다가 여기 있는 덴스를 늘린다는 것은 이 라인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D번에 있는 라테랄 레졸루션이 보다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과 여기 있는 보기 자체가 연관이 있다는 점 문제를 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그림이 주어져 있고 관련된 보기를 선택하는 내용인데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정답 체크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4번 문제 보시면 애뉴얼라 어레이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284번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애뉴얼라 방식은 보기 중에서 C번에 해당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심원 형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형태가 트랜서 중에서도 어레이 방식과 관련된 형태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85번 문제 보시면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리니어 어레이 방식을 나타낸 함축자의 형태를 물어보는데요. 보기 중에서는 A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라인별로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것이 여기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형태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싱글 엘레멘트 디스크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고요. 하나의 엘레멘트 디스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은 보기 중에서는 D번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84번에 있는 애뉴얼라 어레이 형태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8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강조를 드리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1헤츠에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리니어 어레이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대요. 사이즈가 40mm라고 수치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갑상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의 위드스가 얼마 정도가 될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리니어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사이즈가 40mm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연관되는 부분들, 전체적인 사이즈는 같은 형태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드스의 길이 또한 40mm를 정답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컨벡스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이쪽에 있는 위드스와 먼 쪽에 있는 크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리니어 방식 같은 경우는 동일한 위드스를 갖고 있다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잘 체크해 주시고요. 굳이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이해도를 물어보려는 취지가 있다는 것도 잘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8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컨벡스 리니어 어레이 방식이 순차적인 리니어 어레이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을 갖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순차적 배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각형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컨벡스 같은 경우는 넓게 부채꼴로 퍼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니어필드도 넓게 제공이 될수 있겠고요. 대신에 원거리까지 보다 넓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컨벡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얻게 되는 장점으로는 D번, A번과 B번이 포함되어 있는 D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8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이미지 섹터 앵글을 감소시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정도 사이즈의 섹터 앵글에서 더 좁게 구성이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범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해야 될 일의 범위도 같이 감소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레임 레이트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섹터 앵글과 가장 연관되는 것이 프레임 레이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9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템포럴 레졸루션이 가장 높게 요구되는 검사가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것은 빠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장기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에 있는 심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9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